총상! 총상! 준비 완료. 죄수는 어딨나? 저자 말인가? 겨우? 이런 자가 무서워서 외딴 섬으로 귀향을 보내? 로마 사람들 동거 아니야? 말 조심해, 티투스. 대체 왜 이리로 보낸 거지? Dominus et Deus. 뭐요? Dominus et Deus. 주 나의 하나님.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구했지. 그런데? 내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요. 황제를 신이라 인정하길 거부해서 이리로 보낸 건가? 왜 그냥 죽이지 않고? 시도는 했었지. 그런데 죽여지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다야. 늙은이가 죽지 않고 산 거지. 이제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소위 구세주를 따르라 사람들을 선동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감방에 끌려왔어. 마침내 끓는 물에 던져졌지. 끓는 물? 그래. 설마. 맞다니까. 그런데 안 죽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도 안 돼. 뭐?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아.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자에 대한 충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고. 어드럽게 포기하겠소. 주님은 날 위해 당신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과 기쁨을 주는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셨지. 그런 놀라운 진리를 어찌 전하지 않겠소. 단언하건대 난 계속 말씀을 증거할 거요. 그럼 당신한테 리로울 게 없어. 이 고집센 바보 영감. 이런 고생을 면할 수도 있잖아. 여생을 편안히 지내야지. 안 그래 불로? 당신은 군인일세. 그렇지 영감. 충실한 군인이지. 언제까지나. 그렇다면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뭔지 잘 알 텐데. 난 그리스도를 위해 쇠사슬에 묶인 채 이런 황량한 섬에 있는 것도 영광스럽다네. 자네는 제국을 위해 여기 온 것이 영광스러운가? 티투스, 자네 발목 잡혔네 그요. 그들 말대로 돌았군. 그런데 당신 말이지. 예수란 자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지? 뭐라더라? 그 자를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가? 난 그분과 함께 그곳에 있었어. 태초부터 표적이 있었지. 예언과 함께 주께서 친히 표적을 보이시리라.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하는 말일세. 동정녀? 동정녀라고? 불가능한 얘기야. 하나님께는 가능하네. 그분이 갈릴리 마을에 천사를 보내셨소. 한 처녀에게로. 모든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누구예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널 택하셨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영원한 왕국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좋은 남자로 가까운 적이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거룩한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났지. 하나님께서 선량한 목수 요셉을 택하셔서 그가 이들의 보호자가 되도록 하셨지. 그런데 이 아기를 미워한 자들이 있어 그에게 해를 가하려 했어. 마리아, 빨리 떠나야 하오. 어디로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아기가 위험하오. 그렇지만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무슨 상관이야? 난 이스라엘 왕이라고. 난 유대인의 왕이야. 내 왕국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어. 베아, 그것은 단지 예언일 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언에 뭐라고 했지? 너, 베들레헴, 마, 비록 내가 유대의 수천 거울보다 작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으리니. 아! 봐라, 점성사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 하늘에 조별이 유대인 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잖아. 절대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보좌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어. 모두들 듣고 있나?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 아기 예수. 서둘러요. 두 살 미만의 남자 아기는 남김없이 모두 죽여라. 예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난가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 부모와 함께 지냈어.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 하던가? 그거 바로 우리가 알았네요. 대제사장에게 보고 드려야 할 과제지. 이자에게 몰려드는 이 무식한 바보들 좀 보라고. 이 미치광이들이 성전으로 가야 하는데 말이야. 회개하라. 우리 앞에 드디어 천국이 가까웠도다.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봐 안드레, 저자들이 또 왔어. 맨날 똑같은 질문이나 하고. 어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닦으라. 구원을 얻기 위해 뭘 한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회개하라. 우리 두공 말이요, 회개. 당신 같은 종자들보다 더 잘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뭘 회개하라는 거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납하시길 바라나.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서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오. 그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도 된다는 거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오. 모두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권능이 있으시며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주는 세례는 그 세례는 바로 성령과 불이요. 이제 들을 만큼 들었어. 그만! 제게 오시다니요, 주님.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접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홀로 광야로 들어가시어 기도와 금식을 하셨소. 40일 동안 금식하여 몸은 허약했으나 그의 령은 아주 강건했지. 예수야. 예수야. 놀라워. 40일씩이나 금식하다니 대단한 일이고. 이것 봐. 구미가 당기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봐. 배부르게 먹어. 배고픔의 고통을 금방 없애줄걸. 먼저 배가 든든해야지.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다면 자신을 인증해봐. 뛰어내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한번 보자고. 성경에 그분이 천사들을 너한테 보내어 시중 들고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받드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다. 이 모든 것이 네가 엎드려 나를 경배한다는 말이야. 생각해봐. 내 군대도 보내주지. 오, 왕이신 예수. 싫다. 사탄아 물러나거라. 주 나의 하나님 오직 그 한 분만 섬길 것이라. 서둘러 그물을 거두라고. 밤새도록 일했지만 완전히 화탕만 쳤네. 밥을 꼴딱 샜는데도. 우리 이제 오케이. 또 성질이 났구만. 연기를 내라고. 좀 쉬자고. 날이 없는 동안 세금쟁이들이 빼앗아가지만 나눴어도 그냥. 시몬! 야고보! 이것도 모자라 저것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다 이제야 나타나. 야고보! 시몬! 믿지 못할 일이 생겼어. 잘났다. 때마침 잘 나타났구만. 우린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이 사람들아. 알아. 그것보다 늦을 만할 이유가 있었어. 물론 그랬겠지. 그분을 만났어. 누군데? 메시아 말이야. 메시아라고?
그가 자기를 따르라 했어. 그래서 따라갔지 이야기를 나누며. 그것도 밤새도록. 밤새도록? 또 시작이구만. 기대했어. 우린 해야 할 생업이 있는데 너희 둘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뭐 잘났다고.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냐고? 예수다. 시몬, 그분이야, 그분이라고. 메시아, 나사렛의 예수. 시몬, 진정해. 메시아? 우리가 고대해온 그 메시아. 나사렛의 그 가난뱅이. 응? 그래, 맞아, 시몬. 배를 다시 띄우거라. 네? 왜요? 물고기를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소용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시몬, 야고보,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미 밤새웠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그래, 좋아. 소용없다는 걸 곧 깨달을걸. 기른 다음 너희 둘이 일 다 해라 그냥. 여기에 그물을 내려라. 이건 시간 낭비라고. 난 잘 테니까 일이 생기면 깨우든가. 시몬! 이봐 시몬, 이것 좀 보라오. 와서 보라오. 와서 도와줘! 고기는 너무 많아! 와, 그물이 찢어지갔어! 다른 배에 나로 담자 이거! 배를! 다른 배를 하나 보내줘! 주여! 주여!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여태까지 해본 중 가장 큰 수확이야. 게다가 잘 팔리기까지. 이건 2세겔, 저놈은 3세겔. 자, 사세요. 라피오,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야, 두려워 말아라. 나를 따르거라.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르라. 너희 모두 나를 따르거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선생님, 지금 말입니까? 그렇다, 베드로. 지금껏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기잡이 사업으로선 큰 손해야. 기다려! 나 좀 기다려!
여기가 시몬의 집이요? 나사렛 예수님 머무셨던 그 집 말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젠 방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났단 얘기를 들었어. 물고기가 엄청 잡혔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응, 맞아 맞아. 나도 들었어. 귀신 들린 총각도 거쳤다는데? 맞소. 기적이 일어났지. 나도 거기 있었는데 이 두 눈으로 떡떡이 봤어. 또 있죠. 시몬의 창모도 많이 아파서 못 일어날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 직접들 보세요. 저기서 손님들 시중을 들고 있으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다. 오직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붕을! 남의 지붕을 막 뜯고! 제발 살려줘요.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도와줘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고생했어요. 제발. 라삐요. 기적을 베푸신다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뭐라도. 이봐. 자, 이 라삐가 뭘 하겠어. 이 사람을 데려가시오. 제발 라삐요. 하나님이 당신 말을 들으실 줄 압니다. 라삐요, 제발. 아니야, 일 없다. 내 죄가 에?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신성모독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신성모독일세. 신성모독이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말해보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는 것 중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들인지도 모르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이자는 신상모독을 했어. 신상모독이야. 그렇지만 당신도 맞지 않소? 거기서 직접 그분이 중평 한전을 고치셨어요. 상관없는 일이야. 이것과 사람 고치는 건 별개라고. 하나님 외인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저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때가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나 와서 죄의 용서를 기쁜 소식을 믿을지어다.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좋으니 와서 믿어라. 빨리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이것밖에는 더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여유가 있든 없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빨리 나가라. 정말 이것밖에는 나가라. 젠장. 아니 이건
제... 제 겁니다, 이건. 세금쟁이 마태입니다. 로마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목도 챙기고요. 사람들이 잔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 더러는 그렇죠. 그렇지만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입시오. 마태, 같이 한잔 하세. 이미 잔뜩 마셨잖아. 가시죠, 주님. 저런 자는 멀리하십시오. 입에 오르내리겠어요. 잠깐, 당신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선지자 맞죠? 나사렛 예수인가 뭔가?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별거리야, 좋아할 수도 있잖아.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걸 봤죠.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럼 나를 따르라. 당신이 손자를 따라간다고? 라피오, 이들 말이 맞아요. 전 여태껏 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묻지 않았네. 자, 마태, 나를 따르라. 이력을 어떻게 생각하나? 기억하나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배에 넘쳐났지. 그리고는 우리가 어부가 될 걸 아셨지. 사람 낚는? 자네나 나 같은 사람을 낚는 어부, 세금쟁이도 포함해서 모두 다 말이야. 세상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다르다고. 예수님은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네. 이 일은 다음 예언을 이루어지게 했지. 주의 성령이 내게 내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마음 상한 자에게 회복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문둥 병자에게 회복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셨도다. 도와주세요. 제발, 전 눈이 멀었어요. 제발. 뭐합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뭐 하시는 건가요? 오, 이제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뭐이? 보여요. 결단코 그 자는 말썽꾼이고 성가신 존재요. 동감이요. 주장꾼, 세금쟁이, 장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자기가 어떻게 용서해? 신성모독, 모독죄지. 그렇다면 뭘 더 기다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수호자, 이 일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당장 조치를 취해야 돼. 그들이 하는 일을 보지 않았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그래. 아픈 애가 갑자기 그냥 확 낫고 죽은 사람도 갑자기 그냥 획살고 사람들이 그냥 짓거린 걸 부풀린 거요. 오늘도 보시오. 소경이 눈을 떴잖소. 바로 이 성전에서. 뜬 소문이지. 소위 이 기적이란 게 사실인지 어떻게 증명하지? 그게... 니고데모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데려온 건가? 잠시 내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소? 네, 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소? 네,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는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들이 어른이 되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일을 직접 말해보게. 뭐예요? 뻔입니다, 그분 연자. 그가 날 고쳤어요. 냉큼 전하죠. 네가 눈이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가 말한 자는 그럴 수 없어. 단지 죄인일 뿐이라고. 죄인이라고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 몰라요. 내가 하는 바로는 내가 소경이었다가 그분 덕에 볼 수 있단 겁니다. 어케? 그가 어케 한 거지? 모르겠어요, 전. 하지만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려! 너는 그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린 아니다. 우린 오로지 모세를 따를 뿐 출신도 모르는 그런 놈을 따르진 않는다고. 에? 그게 뭐 별일입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단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가 날 고쳤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너는 저주받아 날 때부터 눈이 먼 거야. 근데 우릴 가르쳐 사라져버려. 이 자를 쫓아내라. 난 볼 수 있어. 기적입니다.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저기 새들 아닌가. 보인다. 어버야. 아이고. 밤새도록 저기 계셨나? 그래, 기도하시면서. 자네 그리운가? 뭐? 배, 갈릴리. 그래, 가끔. 내 가족들도. 근데 마누라가 해준 음식은 별로. 그건 별로 그립지 않아. 고기잡이 배는 정말 그리워. 자유, 그리고 망망대해도. 만일 돌아가게 된다면 예전보다 더 감사하게 되겠지. 우린 돌아가지 못해. 알다시피 모든 게 예전과는 달라졌어.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세. 너희들은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 12명은 둘씩 짝을 지어 하나님의 왕국에 복음을 전하라. 가서 모든 이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알려라. 주여, 우린 당신을 따라 모든 걸 버려두고 왔습니다. 그래, 베드로. 너희 모두 그랬지.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 자매 혹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와 땅을 버린 자는 100배나 더 받을 것이요 핍박도 받게 될 것이나 천국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는 너희를 이리들 속으로 양처럼 보낸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인정하는 자는 내가 저를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우린 둘씩 짝을 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도하러 떠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게 영접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네. 갈릴리,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심지어 요단 건너편까지 마치 온 세상이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것 같소이다. 아니, 이제야 안 거야? 그래, 이제 우린 어쩐다지? 생각 중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 제라 선생님. 뭐야? 우리가 의논 중인 것도 모르고 있었나? 무슨 일인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무리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글쎄 현장에서 잡았답니다. 그래서 이리로 데려왔습니다. 글쎄 어쩔까. 율법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시오. 돌로 치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 예수란 자를 어쩐다. 그 자는 사람들을 우리한테서 빼앗아가고 있어. 자기 쪽으로 말이오. 잠깐 다시 와보게. 어디를 가려고? 이건 중요한 문제야.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어. 같이 갑시다. 뭘 하려고? 좀 조용히 못하겠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자, 갑시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정말 이건 무슨 의미지? 예수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소? 우리도 이 눈먼 추종자들의 눈을 열어줍시다. 이 추종자들의 먼 눈을 말이오. 비키시오! 저리 비키야! 라비어, 이 여인은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가늠한 바로 그 현장에서. 모세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라비, 당신은 뭐라 하시겠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돌을 들어라.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아무도 없느냐?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널 정죄치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감사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보시오? 어떻게 보더니요? 여자를 보시오. 그가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그녀 마음에 평안을 가득 채워주었어.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잖소. 당신과 나는 이 기적의 증인이오. 깨어진 삶이 다시 온전히. 놀랍지 않소? 저분과 내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니고데모 선생님! 라삐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찾아왔네. 라삐여, 전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 또 선생님 안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이미 나이 든 후에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체는 육체로부터 태어나고 영은 영에서부터 태어나지. 그러나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니고데모, 자네는 거듭나야 하네. 마음으로 말일세. 그래서 그분은 교사요, 병든 이와 상처받은 자들의 치유자란 말씀이구만.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의 의견을 구하고 말이야. 그분의 명성이 널리 퍼져 말씀을 들으러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지. 허기진 배와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모든 사람을 먹이셨지. 먼 길을 와서 피곤할 것을 아시고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덩어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 5,000명이나? 그래, 어떤 때는 3,000명. 그 후 사람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길 원했지. 진실로 이분은 우리가 바라던 선지자시오. 어느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누가 그처럼 권위 있는 말씀을 주겠어? 그분이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 왕일세. 우리가 지금껏 기다려온 바로 메시아 예수시다. 그분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품었지. 이스라엘 왕이시오. 주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디서나 당신을 찾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자.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 배척당할 것이다. 안 돼. 그리고 거기서 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는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지. 어떤 자는 예수님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명이 있으셨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내 목숨으로 많은 이들의 죄를 대속하러 왔노라.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았디. 더러는 슬퍼하고 더러는 분개했디.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에 사람들은 힘들어했다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빵과 생선을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따른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내가 줄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니 이를 세상의 생명으로 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서 돌아섰는데 이 세상의 왕을 원했기 때문이지.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했는데 열두 사도 중 사탄의 유혹을 받는 한 명의 제자도 스스로 모세를 꾀하게 되었네.
그럼 약정은 끝났어. 됐어. 은하 30냥이요. 이제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겠어. 신중하게 처리해. 예수는 여전히 군중들에게 인기가 좋거든. 지혜롭게 처신해서 무리가 그를 대항하도록 만듭시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 기적을 일으킨다는? 군중을 끌고 다닌다고? 게다가 선동을 한다네. 이는 점점 심각해져 갈 거요. 점점 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모셔야 돼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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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건들 값은 엉터리야. 사지 않을 거면 놔두든지. 어처구니 없어. 동전 두입가치도 안 되는데. 말했잖아. 돈이 부족하면 비둘기 못 줘. 알아서 하시오. 덤. 농개씨. 얼른. 난 집에서 이 재물을 가져왔는데 여기 비둘기는 너무 비싸요. 동전에서 승인하는 동물들을 여기서 파는 것뿐이요. 왜죠? 바리새인들이 정한 거지. 자, 돈을 내요. 어찌하여 이렇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권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가져가라. 모두 치우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뺐다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모두 내가 가라! 멈춰! 멈춰!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요? 기록되었으되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했다. 그런데 너희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안돼요. 나사렛 예수,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는가? 무슨 관리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뭐라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미친 게 분명해. 화가 있을지라. 너희 위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은 죽은 자들의 뼈로 가득 찼구나. 화 있을진저. 너희는 그 율법으로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천국 문까지 막는구나. 하나님의 위 심판과 자비와 믿음 같은 중요한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 예루살렘아, 내 너를 위해 보낸 이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너를 품으려 애썼지만 너는 뿌리치는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우리 권위가 무너졌어. 응징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를 인정하는 거요. 그가 백성들 휘젓고 다니는 걸 우린 구경만 할 겁니까? 그러나 그의 결의는 우리 이곳과 상반되는 게 하나도 없어. 동의하오. 그의 가르침은 건전하오. 건전하다고? 오늘 있었던 소동은 어떤가? 오늘 일은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행위가 지나쳤음을 인정해야 하오. 사람들이 볼 만한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어. 그렇다고 쳐도 성전에서의 동요는 앞으로 어찌 될는지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다던데 그 말이 맞소이까? 죄송하지만 제사장님, 그건 추종자들이 붙인 명칭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반박하지 않으니 그건 반역에 해당됩니다. 대책을 강구합시다.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느니 한 사람이 죽어주는 편이 낫지 않겠소? 대제사장님께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라에 해만 끼칠 뿐 제거되어야 마땅합니다. 기회를 엿보아 속히 처리하시. 성전 사태 이후 그의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잘 알아보시오. 안 됩니다. 이건 하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 나를 주라 하느냐? 맞다, 내가 그라. 자, 주의자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따라서 행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있어 좋구나. 주님, 왜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날 배반할 자가 있다. 주님, 누굽니까? 혹시 제가?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 너희를 위해 떼어준다. 이는
많은 이들을 위해 흘릴 내 피라.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 흘릴 피. 자, 그는 어디 있지? 기록되었으되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한 것처럼 오늘 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부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저 베드로는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는구나. 그러나 내 믿음이 실족치 않도록 널 위해 기도해 두었다. 내가 강건해지면 형제들을 격려해 주어라.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때가 왔다. 나를 배신하는 자가 여기 왔구나. 대체 무슨 일이지? 유다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 유다, 무슨 일이요? 이 병사들은 뭐야? 라비아. 유다, 유다가? 너는 입맞춤으로 날 배반하느냐? 어찌 된 거죠? 주님, 안 돼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바로 날세. 너희는 나를 잡기 위해 강도를 잡듯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는 잡지 않았도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 잠깐! 안 돼! 안 돼! 예수님께 손을 떼시오! 손대! 놓지 못하겠어! 저를 비키라고! 베드로! 저를 비키지 못해! 어이가 놔! 저를 비키라고 좀! 검을 치워라! 내 아버지께 요청을 하면 열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나으리라. 예수! 예수님!
주님! 주님! 예수님! 여기서 기다려. 어디 그런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올게. 요한! 요한! 넌 이 고소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냐니까? 어서 말하시오! 저런 자는 죽여야 돼! 죽이라고! 어서 답하라! 유대인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으되 은밀히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왜 내게 묻는 건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예수님! 대제사장께 감히 그딴 식으로 말해? 내가 악한 말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대제사장님, 그만! 그만하라.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길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죽여라! 저런 못된... 말을 하거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내가 말하였도. 뭐는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아니냐? 진상받아! 나에게 거짓말! 진상을 죽여! 죽여라! 죽여!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도다. 이자의 발언을 들었소이다. 여러분은 어떠시오? 사형! 사형에 당신도 한패지요? 맞죠? 아니야! 아니요! 틀림없어. 같이 있는 걸 학생이 봤어요. 사람 잘못 본 거예요. 맞아. 당신이 수의제자 갈릴리 사람 맞잖소. 그래, 동산에서 같이 있는 걸 봤어.
무슨 소리? 아니요! 난 저 사람을 모르오. 맹세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몰라! 법에 따르면 사형이지. 그렇지만 로마 법은 우리가 사형을 내릴 수 없다고 돼 있어. 로마 시민은 할 수 있지. 빌라도에게 데려가라. 제발, 제발 말하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됐네, 놔두게. 내가 죄 없는 분을 배신했어. 왜 돌은 물리겠어? 가져가시오. 죄 없는 사람을 밀고 한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아, 내가 죄를 졌어. 예수? 예수가? 내 아들! 내 아들!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선고를 받게 되실 겁니다. 거기 내려다줘! 그에게로! 여러분이 법을 어겼다고 한 사람을 나한테 끌고 왔기에 신문에 보았소. 아무런 범죄 사실도 찾지 못했으나 여러분이 형벌을 주라 하기에 이렇게 계속 매질을 가하고 있소만. 37대! 38대! 39대! 내려놓아라. 내려가! 정덕께서 보자신다! 잠깐! 왕관을 빼먹으면 안 되지! 자, 여기 이 사람을 보시오!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미움을 샀느냐? 우리한테는 관례가 있는데 명절 동안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것이오. 여러분 어떻소?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풀어주길 원하오? 예수? 아니면 바라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바를 명심하시오.
묻거든 바라바를 외치시오. 바라바라고 외치시오. 바라바라고. 두 사람 중 누굴 풀어주길 원하시오?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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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한 사람은 어쩌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찌하면 좋겠소? 십자가형! 안 돼! 아니 무슨 악행을 그리 범했다고 그러시오? 대체 무슨 악행을 저질렀소? 우리의 법이요. 그 법에 따르면 죽어 마땅하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으니. 진성공! 사용해 주시오! 넌 어디서 왔냐? 나하고 말하길 거절할 텐가? 너한테는 널 풀어줄 수도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위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힘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이 사람한테서 전혀 잘못을 찾을 수 없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 외엔 왕이 없어. 예수를 왕으로 승인한다면 그것이 반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록에 남기시오. 난 이 사람의 잘못을 찾지 못했으므로 이 죽음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나는 결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무고하오. 알아두시오. 안 돼! 내 아들! 그의 빚값은 우리와 후손들에게 돌리시오. 기록된 바 그는 멸시당하고 버림받았도다. 슬픔의 사람 많은 고난을 당하였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병약함을 담당하여 슬픔을 짊어지셨다.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거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셨다. 그가 받은 징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고 상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떼같이 그릇을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대신 지게 하셨다. 우리 모두의 죄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저 자신은 못하다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럼 믿을 테니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해보시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해보시오. 또한 우리도. 조용히 해.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범죄자인 우린 벌받아 마땅하나. 이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예수여, 천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라곤에 있으리라. 꼬박 3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정오엔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땅 위에 어둠이 짙게 깔리며 그 후 3시간 동안은 내내 어두웠어.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 너의 어머니시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당신 손에 내일 영혼을 맡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쪼개지고 성전의 휘장은 둘로 찢어졌네. 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저 사기꾼 예수가 살아생전 한 말이 있어.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거 말인가? 더 이상 기만하지 못하게 무덤에 파수꾼을 세우고 봉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꺼내가고는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떠들어댈 테지요. 농담이요. 가서 확실히 해놓으시오. 3일이야. 자꾸 확인시킬 거야? 사흘이나 무덤을 지키라니. 다른 무덤은 지킬 필요도 없이 이 무덤만 지켜야 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몇몇 바보들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 아니야. 그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못하게. 그러니 불평 말어. 물론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겠지. 방금 뭐였지? 진동? 지진인가? 모르겠어. 잠을 안 잤나? 좀 자야지. 난 평안이 필요해. 그분을 부인했어. 쳐버리고 말았다고. 우린 모두 두려웠잖아.
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고할 수 있었으면 참 좋으련 만. 우리가 여기 온 줄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 아무도 몰라. 가서 보고 올게. 야구보, 안 돼. 마리아, 구분을 봤어요. 누굴? 주님, 주님이요. 살아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셨지. 어떻게? 무덤은 비어있었고 수위만 거기 있을 뿐 시신은 없었네. 그리고 그날 그분은 몇몇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네.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대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엔 난 절대 못 믿어. 절대 못 믿는다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손가락을 대봐라. 내 손을 만져라.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도마야, 나를 보아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시몬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세 번씩이나 물으셨는데 모든 걸 아시는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시몬 베드로, 내가 젊었을 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때론 내 원치 않은 곳으로 널 데려가시리라. 날 위해 가겠느냐, 시몬 베드로? 네,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나이다. 아, 주님, 그런데 요한은 어찌 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게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넌 그저 날 따르거라. 그래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여겨졌디. 아니, 그보다는 그 원수의 손에 죽지 않으리라 여겨졌디. 그리곤 그렇게 되었다네. 그게 당신이요? 그렇네. 다른 이들은 모두 순교했지. 인근 나라에 사는 저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는 죽었네. 열두 사도 중 나 혼자 남은 거지. 예수의 행함과 말씀, 그분의 기적과 사랑,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의 증언자류 말일세. 자,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으며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와서 그 마음에 거하리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이제 알겠나? 그러니 내 두 눈으로 본 것을 어찌 부인하겠는가?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진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 사람들의 죄,
당신과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자네는 내 이야기를 다 들었네. 무엇을 믿을 것인가?